요 며칠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.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소만이 다가와서 그런 건 아닐까요?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성장에 가득 찬다는 뜻을 가진 여덟 번째 절기 소만은 이파와 함께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. 벼농사를 짓던 조상들은 이 무렵 모내기 준비를 시작했는데요. 밭에 김을 메고 가을에 심었던 보리도 베는 등 농촌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. 하지만 지난해 추수한 쌀이 거의 동나고 농작물도 떨어져 가장 배가 고플 때이기도 했는데요. 이제 막 수확한 보리와 밀로 버티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소만에 먹는 별미 음식이 있습니다. 늦봄에서 초여름에 많이 나는 죽순을 따 고추장이나 양념에 먹기도 했고요. 입맛을 돋우는 쓴바기 잎으로 나물도 해먹고 향긋한 냉이국을 챙겨 먹었습니다. 이맘때쯤엔 따뜻한 낮에 비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고 쌀쌀해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와 소만 주위에 소대가리 터진다라는 속담도 있었고요.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이고 첫눈이 내릴 때까지 봉선화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소만 무렵에 봉선화가 피어 행해졌던 풍습인데 힘든 보릿고개 시기에도 조상들의 낭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네요.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은 여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